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방역당국이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하면서 접촉자가 파악된 업체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춘천 31번 환자의 이동 동선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유출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31번 환자에 대해 춘천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음식점, 제과점 등 장소 유형만 나오고 상호명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접촉자 파악 완료되어 상호명 비공개됐다고 써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선이 공개된 시각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동선이 여러 차례 공유됐습니다. 춘천시가 공개한 것과 달리 업체명과 방문 시각이 모두 나오고 확진자의 증상과 타 지역 방문 내역까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됐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지침상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관계 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논란에 대해 춘천시 보건소는 관련 정보를 내보낸 적이 없고 내용 자체도 시에서 조사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당혹스럽다며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정보 유출로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막값을 돌리면서 저희가 또 2차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유출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에 대해서 노출한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을 해야겠죠. 온라인에 있는 동선이 허위 정보라면 게시자에 대해 업소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사실이라면 정보 유출 종사자를 상대로 감염병 예방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지자체와 함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대한체육회와의 협약에 따라 강원도 개발공사 땅을 무상으로 주고 또 이에 따른 도개발공사의 재정 보전을 위해 78억 원 출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비판했지만 출자 계획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땅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소 부지입니다. 당초 강원도 도유지였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인 이 땅을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주고 도개발공사에는 도비로 78억 원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땅도 주고 땅값도 대신 주겠다는 강원도의 계획에 대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 땅을 대한체육회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협약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도유지는 무상 증여를 할 수 없으니 강원도개발공사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현 그 토지예요. 강원도 게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돈 주고 막 뺏어도 안 되는 거예요. 1조 2천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도개발공사에 도비 78억 원을 지원해도 결국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비로 들어갈 거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돈을 또 어떻게 부채를 갚는 데 쓸 건지, 운영 자금으로 쓸 건지, 다른 데 또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강원도와 여당 의원들은 지금 상태로는 이 땅의 활용 가치가 낮아 무상 증여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조직위 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활용한다면 연간 3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의 사용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조세 부담도 좀 있고. 도의회는 강원도가 도개발공사가 소유한 평창국제방송센터 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상 증여한 뒤 땅값 329억 원을 도개발공사에 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 사업 때도 강원도개발공사를 끌어들여 도비를 우회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강원도개발공사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인 부담을 강원도가 자진해서 떠안겠다고 나서면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횡성 한우 축제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축제 형태로 개막했습니다. 이 먹거리 축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해마다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던 횡성 섬광 둔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보시다시피 텅 비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아니지만 다닥다닥 붙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에 외부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것도 주민들은 달갑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횡성에서야 많이 팔면 좋겠는데 그래도 먹는 것보단 병이 우선하니 젊은 분들 참 온라인으로 잘들 하시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횡성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처음 횡성 한우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횡성 한우 전문 취급점을 연계해 가품에 대한 우려 없이 횡성 한우를 구매할 수 있고 나흘 동안 반짝 열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대 45% 할인된 횡성 한우를 살 수 있습니다. 또 축제가 취소된 안흥찐빵과 더덕, 어사진미 등 횡성 지역 농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명 셰프, 연예인의 오픈 키친과 콘서트, 먹방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하고 농특산물을 더 많이 팔까에 치중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다. 음식 산업형 먹거리 축제가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하고 만나면서 보다 더 재미있고.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의회의 문어낚시 금지 조례 상정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낚시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어업인들과의 분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활성화냐 수산업 보호냐를 두고 어업당국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정박과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삼척시 궁초낭. 주말과 휴일에는 레저 선박 수십여 척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어촌계 측은 코로나19 전파 우려와 레저객들의 무질서로 인해 올해 두 차례나 해상 슬로프를 폐쇄했습니다. 바다에 설치한 그물 옆에서 보트 레저 낚시가 이뤄져 피해를 주는 것도 불만입니다. 어민들이 잡아야 되는 부분을 레저 활동 핑계 삼아서 낚시하러 온 분들 다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어민들이 참 고충이 많죠. 보트 낚시객들이 어업인 조업 구역에서 어구를 훼손하거나 레저 이상으로 많은 수산물을 잡다 보니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항포구에서 레저 선박으로 인한 가벼운 마찰은 그동안에도 있어왔지만 이제는 레저 선박들의 낚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낚시 레저 보트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낚시어선 등록 선박은 300여 척인데 레저 낚시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해안에서 일명 쭈꾸미 대첩이라고 불렸던 낚시객과 어업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미 예견됐습니다. 낚시객들이 산란철에도 쭈꾸미를 마구 잡는 바람에 수산자원 고갈까지 우려되자 어업당국은 5월부터 8월까지를 쭈꾸미 금어기로 지정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레저 낚시의 자원 고갈 문제가 고가 어종인 문어로 공론화되기는 했지만 레저 선박의 증가는 어종을 막론하고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낚시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획량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관련된 그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자. 그래서 지금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낚시 어획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수부는 지난 2018년에 낚시 이용 부담금 제도와 포획량 제한,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낚시 문화 개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를 하면
해양 레저 스포츠인 낚시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어 수산업 보호와 해양 레저의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와 방과 후 교사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업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복지로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 지역 인구가 5년 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강원도 전체 인구 151만 5천 명 가운데 고령 인구는 20%인 30만 2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 인구는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2045년에는 43.6%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고령 가구의 유형은 1인 가구 비중이 3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 부부와 자녀, 편부모와 자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강릉 출신 배우 심은경이 주연을 맡은 동백정원이 선정됐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일본 우에다 요시히코 감독이 연출하고 강릉 출신 배우 심은경이 주연을 맡은 동백정원을 개막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5일에서 7일까지 4일간 열리며 개막작을 비롯한 모든 상영작은 CGV 강릉과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등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상영합니다. 폐광지인 태백시 장성동에 발광 다이오드,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로 작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스마트 팜이 조성됩니다. 태백시는 총 사업비 136억 원을 들여 12,000제곱미터 규모로 스마트 팜을 조성할 예정으로 오는 30일까지 민간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오는 2024년까지 2,273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으로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 썰매 체험 시설인 가칭 플라잉 스켈레톤이 설치됩니다. 강원도는 슬라이딩 센터 트랙 1.5km를 따라 최대 시속 60km로 좌우 스윙을 하며 내려오는 익스트림 체험 시설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설계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경기연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내년 2월 착공해 하반기에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도내 17개 대학교 재학생 중 선발된 150명에게 전액 무료로 교육이 진행되고 1대1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피드백, 원어민 영어 면접 대비 등 공공기관 입사 준비 전 과정이 지원됩니다. 어제부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영상과 비대면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천의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접경 지역에서도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제 민통선 밖 2차 울타리 안에서 멧돼지 폐사체 한 마리가, 10일에는 포획단에 의해 한 마리가 각각 포획됐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양구 민통선 밖 광역 울타리 안에서도 폐사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폐사체 발견 지점 10km 방역대에는 사육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한 포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아이돌봄제의 운영 방식과 복지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강원아이돌봄이 지회는 어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돌봄 노동자의 국가 책임제와 기본 근무 시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 근무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4대 보험이나 교통비가 미지급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 책임제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